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델 인스피론 15-7577 노트북에 대한 블루스크린 발생 시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모스 초기화 및 USB 부팅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인텔 코어 i5-7300AQ CPU가 사용됐습니다. 기본 클럭 2.5GHz에 최고 속도는 3.5GHz입니다. 칩셋은 모바일 인텔 HM175가 써있고요. 8GB 램에 256GB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은 게임용 노트북에 닿게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 GPU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적용되는 블루스크린 내용입니다. 페이지 폴트인 non phased area라는 블루스크린이 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바닥면입니다. 노트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있는 스크류 하나를 제거 후에 아래쪽으로 내리면 쉽게 빗면 케이스가 분리됩니다. 본체로부터 분리한 바닥 듣개입니다. 바닥 듣개에 부착되어 있는 노트북 정보 라벨입니다. 인스피론 15-7577 모델입니다. 바닥 듣개 안쪽 면입니다. 바닥 듣개를 제거 후 노트북 주요 부품들이 보입니다. HDD를 먼저 제거하도록 합니다. 하드를 제거한 후 노트북 본체 이미지입니다. 리튬이온 4셀 56Wh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연결 LVDS 케이블 커버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M.2 NVMe 256기가 SSD의 방열판을 제거한 후의 이미지입니다. NVMe 256GB SSD입니다. 4개의 스크류를 제거한 후에 전면 케이스를 위쪽으로 당겨 본체와 분리합니다. 전면 케이스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본체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메인보드에 연결된 케이블을 제거한 후에 노트북 바깥으로 옮깁니다. 케이스를 제거한 후에 메인보드 및 고정판 아래쪽 이미지입니다. 몇 개의 스크류를 제거한 후 메인보드를 고정판으로부터 분리한 상태입니다. 히트싱크를 분리하기 위해 6개의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히트싱크 스크류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CPU, CPU와 GPU 다이에 도포된 서멀 그리스가 응고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CPU 또는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히트싱크로 적당히 전달하지 못하고 열에 의해서 나타난 블루스크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응고된 서멀 그리스를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입니다. 히트싱크에 응고되어 있던 서멀 그리스도 제거했습니다. 인텔 코어 i5-7300HQ CPU입니다. 엔비디아 GTX 그래픽 GPU입니다. 모바일 인텔 HM175 칩셋을 보고 계십니다. 서멀 그리스를 CPU와 GPU 다이에 새로 도포했습니다.
메인보드를 제거한 후에 액정 디스플레이 뒷면 이미지입니다. 메인보드 및 액정 디스플레이 부분을 제거한 후에 노트북 중간 케이스입니다. 노트북 중간 케이스 바닥면입니다. 이상과 같이 블루스크린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본 노트북에 대한 CMOS 초기화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OS 배터리를 캐릭터를 제거한 후에 검색도구로 약 5초간 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후에 CMOS 바이오스 메뉴에서 로드 디폴트를 후에 바이오스를 저장 후 바이오스 저장 값을 저장 후에 노트북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SB 부팅 설정 방법입니다. 저는 스위치를 켜자마자 F2 키를 누르면 바이오스 메뉴 본 즉 본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세팅 항목 아래에 시큐어 부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시큐어 부트 항목 아래에 있는 시큐어 부트 이네블 기능을 디제이블로 변경합니다. 제너럴 항목 아래에 있는 부트 시퀀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 항목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바이오스 메뉴 아래에 있는 어플라이를 눌러 변경된 값을 저장합니다. 이상과 같이 델 노트북에 대한 블루스크린 발생 시 해결 방법과 CMOS 초기화 방법, 그리고 USB 부팅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movie.